아,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친 그날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일 때마다 아주머니가 대거 길 다독이고 관심을 보이고 자주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게 아마도 지금 대거기의 이상 행동 그 원인이 됐을 거랍니다. 특히 목줄 없이 마당에서 마냥 뛰노는 게 좋았던 녀석은 자신이 불안해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밖으로 데려가 줄 거란 생각을 갖게 됐고 완전 연기가 과감해진 결국 거군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습관처럼 불안한 행동을 반복하며 저것도 다 연기라는 심지어 거죠. 잠까지 안 자고 버티는 지경까지 오게 됐을 거라는데요. 기가 막히죠. 얘 때문에 쓴 비용도 얼마나 약도 괜히 먹였네요. 네. 정말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럴 거라고는 뭐 100%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황당하죠. 이 아이들은 잠을 자면 자기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잠을 안 자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대거기의 요구성 행동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하게 이렇게 그 나중에는 막 파괴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께서 너무 민감하게 이 아이한테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이 아이한테는 철저하게 좀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시동 거는 거예요. 자, 녀석이 슬슬 시동을 걸어오면 지금부터 필요한 건 보호자의 무관심과 단호함. 가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더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녀석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기만 했다면 단호함이 필요한 거. 근데 마음은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제부턴 거짓 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단호한 주인 부부의 태도에 100억이 연속 꽤나 당황한 눈치죠. 자, 이쯤에서 다음 작전은 두 번째로는 100억이가 이제 그게 안 통하면은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어머니는 거기를 거짓말로 덮어야 돼요. 자, 어머니 줄을 딱 내시고 목줄로 녀석과의 밀당을 시도하는 방법. 밖으로 나갈 것처럼 목줄을 메고 집안을 돌아다니다 방으로 가려 하자 어이구 그럼 그렇지 현관 앞에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어머니가 쭉 당기세요. 아니야 그렇지 안 갈 거야. 그대로 안방으로 직진. 자신이 때를 쓰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100억일. 그럼 여기다 딱 묶는 거야. 아니야 나갈 거 아니야 지금. 거실에 묶어두는데요. 거짓 연기가 습관이 돼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잠을 자지 않으니 움직임을 제한해서 행동 패턴을 없애면 스스로 잠을 잘 거란 얘기죠.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오! 앉았어요. 얘 스스로 앉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 야, 이제 다 소용없게 됐구나. 어머, 졸아. 들통났네. 엉덩이를 바닥에 대자마자 급졸음이 쏟아지나 봐요. 앉은 채로 조네요. 그러게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자는 법을 까먹은 건지 자리에 편히 눕질 못하는 녀석을 아주머니가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자 오 됐네요 됐어요. 덕분에 드디어 꿀잠에 빠지는 녀석. 아이고 아이고 어머 아이고 이게 뭐라고 너무 잘 됐다. 오 진짜 장가 처음이 어렵지 푹 자고 나면 100억이도 더는 억지로 잠을 참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